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쌈쌈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쌈쌈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사님 제가 알기로 좀 멀리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안 힘든가요? 항상 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간지 모르죠, 미자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이, 그냥 멀리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왔어요. 시차 적응. 너무 친해져가지고 요즘 제가 모르는 얘기를. 그럼요. 어디 간지 안 말해주지. 안 궁금하지. 그래도 궁금해하게 만들 거지. 예. 근데 얘기 속에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 저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황 박사님 또 배우자 분은 또 질투할 수 있거든요. 아야. 그렇죠.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동엽 씨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더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한테 이야기 못할 고민을 네. 이 더 상담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근데 우리 황 박사님 안에 분이 진짜 제 이상형입니다. 아니, 아내분까지 알 정도로 친해진 네.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알 정도라뇨. 지금. 지금 밖에서 다 놀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 형수님이 또 박사님이시고 또 뭐 어떤 사업도 엄청 크게 하셔요. 이야. 네. 아니,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네. 이제 황상인 박사님은 심리도 많이 알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럼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왜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아니지, 것 같고. 아니지. 그 배우자를 알기 위해서 더 싸우지. 오히려 네. 심리를 아니까 굳이 싸우지 않고도 더 싸워서 또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열심히 약 먹이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네. 하던가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오. 가족들한테 자기 직업적인 활동을 적용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맞는 게 제가 우리 네. 아내를 절대 안 웃기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 완전 그렇죠. 목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없는 완전 네. 그냥 나무입니다. 저는. 아니 그러게. 그러면은 아내분이 화가 났을 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화를 푸는 그런 심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얘기를 좀 잘 들어준다든지. 그러면 몇 개 좀 풀어주십시오. 네,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 이렇게 하죠. 상담 신청하세요. 맨 입으로는 안 된다. 공짜는 어떤 네, 거. 아, 그건 공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의 직업 정신과 능력을 발휘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직업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세팅이 돼야지 나의 일상적인 세팅 속에서 직업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사는데 더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자마를 입는 순간 인간 황상민, 황상민 아빠로 이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남편 황상민과 아빠 황상민은 또 직업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거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건 일이고 맞아요. 오늘 주제가 배우자와의 갈등 올바른 회복법이 오늘 주제예요. 저희가 지금 네. 파자마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전문 박사님으로서 이렇게 좀 해답을 얻지 맞습니다. 않을까 오늘 또 저는 이 주제를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또 오늘 배운 대로 해서 회복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웃었지 않거든요. 네? 웃었지 않거든요. 아, 괜히 싸웠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배우자의 갈등과 회복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매번 반찬이 맛없다고 하는 남편이 밉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저를 종부리듯 하는 남편이 밉습니다처럼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사소한 것도 좋고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꿀팁 네. 있으신 분들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샵 096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싸우신 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길을 있을게요. 길을 쫑긋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까요?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배우자와의 갈등과 회복이 오늘의 주제고요. 동혁 씨 벌써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박사님 제가 상담하는데 저한테 또 부부싸움한 걸 상담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집에 안 들어간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여러분들도 고민 사연 많이 많이 주세요.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지. 네? 아니, 우리 남편은 다투고 나면은 3일 사이씩 말을 안 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뭐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89님이요. 요즘 웨딩 또 시즌을 맞이해서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심리입니까? 맞아요. 그 질문 잘하셨어요. 동윤님은 무슨 네. 심리로 결혼을 하셨어요? 아, 제가 틀에 박힌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 홍기가 차다 보니까 이제는 네. 노총각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겠다. 그렇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상투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자 씨는 무슨 생각을 아직 결혼할 심리를 안 가지셨어요? 아니,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2년 전에는 굉장히 급했거든요. 네. 부모님의 압박도 심하고 막 급했는데 이제 먼저 간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별 네, 차이 굳이 없다. 뭐 지금 온 친구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죠. 내가 안 가도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갔다 오는 그 마음의 상처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은 좀 편안해졌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결국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네. 독념적이든 뻔하든 또는 각자의 특별한 이유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진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런 건 어때요? 너무 외롭고 너무 막 외롭고 사람이 그리울 때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맞지.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요? 결혼을 해봤더니 여전히 내가 외롭구나.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도 이 외로움이 계속 있는 건가? 네. 그럼 이 결혼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한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가지는 것하고 결혼을 하는 것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결혼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걸 갈라서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이걸 붙여서 어떻게든 용접해서 계속 가야 되나 네. 그 기로에 설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거기에 좋은 말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싸우지만 내일은 또 안 싸울 거고 오늘 하루 편하게 지냈지만 내일 또 싸울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지내는 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게 박사님 제가 우리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니까요.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원인도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뭐 큰 예를 들어 빚 보증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뭐 음식 문제나 뭐 말하는 대화 중에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싸우게 된 거는요. 다 동욱 씨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네도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던데요. 네, 저보다 어쨌든. 더 기억을 못해요. 저한테 기억을 묻던데요. 아니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부부싸움은 네. 서로서로 우리가 왜 싸웠지 이걸 따지고 가지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게 부부싸움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따지지 말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되는 게 부부싸움의 이유이기도 하고 부부싸움의 결론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막 우기면 사과를 받고 싶잖아요. 가장 나쁜 것이 또 가장 어리석인 것이 부부싸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거예요. 네. 사과하세요. 사과는 내 말 안 해. 뭐 이러는 거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 제 아내가 순간 빙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늘 네. 오빠가 잘못했지? 사과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는데 마지막은 제가 다시 사과하는 모드를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근데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미안하단 말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노부부가 오래 사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하면 사랑한다와 미안하다를 미안하다. 적절히 잘 섞어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살면 상당히 힘든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랑한다와 미안하다를 적절히 썼는데 항상 이 사랑한다 할 때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할 때 사랑한다 그러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저희 기대해요. 아, 이거 저도 궁금한 게 9077님께서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 좀 모아놨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그때그때야 좀 작게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냐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는 게 나아요.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해서 야단을 치는 게 나아요. 그때그때 하는 게 버릇을 고치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쌓여있으면 폭발을 하는데 폭발하기 전에 그렇죠. 폭발하기 전에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불만이 있는 거 그때그때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모아뒀다가 해도 폭발해서 더 문제가 되고요. 불만 있는 거는 불만 처리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상대방한테 이야기 않는 게 더 좋아요. 아, 네.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양말을 계속 거꾸로 벗고 옷을 다 벗어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냥 내가 그걸 치우는 거예요. 계속.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저는 결혼 안 할랍니다. 아니, 그 얘기도 못 합니까? 여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고쳐지거든요. 아, 그 고쳐지면 참 훌륭한.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제 내 몸을 맞춰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가면서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뭐 배우자가 물건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거나 고장나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더 이상 고치기 힘든 상황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쳐가지고 살겠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오래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 심리는 뭡니까? 제 아내가요 제가 맨날 뭐 짜증을 좀 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고쳤습니다. 근데도 계속 자기는 늘 아유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그렇죠. 내가 내려놔줘. 아니 내가 이렇게 고치고 맞추고 있는데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뭡니까? 고치고 맞춰 나간다는 만큼 계속 고칠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이게 뭐 쓸어도 계속 먼지 나는 것처럼. 아니, 똑같잖아요. 청소 한 번 하면 네. 뭐 1년 내내 집은 청소 안 해도 돼요? 청소는 매일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쳐 쓰는 남편이나 배우자는 매일같이 고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새 물건인데 저를 왜 계속 고치려 합니까? 아니, 중고품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하루만 지나도 중고품 됩니까? 시세가.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궁금하신 점, 배우자와의 갈등,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양한 고민들 50원 이름 문자 샵 0967 김문자 100원으로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1394님께서 네.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만 합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정인데 혼자 집안일 다 해서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 있어요. 본인이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막상 부탁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이기적인 모습에 힘이 듭니다. 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권위적인 아빠로 비춰서 제가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말도 안 통하고요. 참고로 남편의 나이는 45살입니다. 네. 근데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도와준다는 게 요즘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집인데 도와준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네. 될까요? 네. 그랬을 때 많은 경우에는 남편은 당연히 도와줘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집안을... 같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나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집안일은 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은 아프지만 후자에 네. 가깝네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에는 네. 부모님이 좀 아버님이 권위적이었거나 이런 걸 보고 자란 분들이 이렇지 않나요? 따라가지 꼭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모님을 따라가는 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발심이나 그게 좋지 않게 보여가지고 네. 또 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는 저희 아버지는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전 잠도 부엌에서 잡니다. 그 정도로 부엌에서 잡니다. 그러게요. 네. 야,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혹시 상담을 왔을 때는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첫째, 이런 분들은 이런 거로 상담이 안 오고요. 네. 둘째, 사실
혹시 어떤 분이 이런 경우에 왔으면 네. 혹시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을 안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이 이의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또 딸들이 보기에 권위적인 아빠로 비춰서 네. 본인이 불편한 그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 부인분이 참고 지낼 만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이럴 문제인가요? 아직까지는 참고 지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집안일이 진짜 힘들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아예 이용을 하시죠. 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세요. 야, 어렵게 넘었네요. 참 부부관계에. 도우미 분을 이제. 그렇죠. 아니면은 아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그냥 가정주부로 계신 건가요? 어느 게 더 쉬운 일일까요? 맞습니다. 네, 이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육사구사님도요. 네, 저는 결혼 2년차인데요. 와이프가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제가 무슨 잘못만 하면 똑같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어허.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자주 다투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심리입니까? 보통 우리가 틱택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서로 줄달기게 하고. 좀 비슷한 게 저는 우리 집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어휴 칠칠맞게 감기나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픈데 그래서 네. 상처가 쌓였어. 그래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네. 아내가 하필이면 또 몇 달 있다 감기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휴 칠칠맞게 님 감기나 걸리고 이렇게 했더니 오빠 어떻게 그런 말 하냐길래 야 저번에 니도 그런 말 썼잖아 했더니 그렇죠. 오빠 그러면 그때 내가 저번에 썼던 말 그거 지금 오빠도 똑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동엽씨 아내분이랑 몇 살 차이죠? 8살 차이. 8살 차이. 제가 성인일 때 걔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아이고야. 이제 아시겠죠? 네. 심리적인 나이는 두 분이 동일하다는 사실. 네네네네. 그리고 거의 소꿉장난하는 수준으로 지금 두 분이 결혼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쁜 거지만 저도 친구들이 결혼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다 네.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끼리는 야 그럼 너도 똑같이 해봐. 그러게요. 남편이 느끼면은 자기가 안 하게 될 거야라고 친구들 그거는 진짜 안 좋아요. 해보니까 네.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제안이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의 아주 사악한 생각이 반영이 됐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말을 해서 안 되니까 너무 막 힘드니까 같이 느껴보게끔 아니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 오든지 안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관심 안 갖는 게 훨씬 도움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온숲님이 카톡으로 또 문자 주셨는데 친정 부모님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시는데요. 대개 이런 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부모님 문제로 그렇습니까?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부모님 문제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의 본심이라는 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거나 마음썸이 너무나 또 이 좁다든지 네. 또는 너무나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나 믿음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는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일겠다라는 그런 기대에서 맞아요. 결혼 생활을 맞아요. 시작하는데 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 나하고 상당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감수님도 그런 마음을 지금 표시하신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가 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음흠. 저는 사실 저희 장모님이나 우리 처가댁 오면요 제가 있는 뭐 물건들이나 뭐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막 나눠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드려요. 근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장모님하고 와가지고 자기 물건 갖고 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게 왜 아깝냐? 부모님 아니냐? 음흠. 근데 그게 아깝다는 심리가 막 든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부모님 아닙니까?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 그렇죠. 부모님이잖아요. 아니 내 부모님 생각 안 하고 부인이라고 부인 부모님이라는 생각도 아니라 네. 이제는 마치 그냥 먼 친척이 집에 와가지고 네. 우리 집 털어가는
우리 집 축내는 왜 우리 집에 들어온 좋은 과일이랑 다 가져가는 거지? 아니 내 사랑한 아내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게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 동엽님은 참 동엽 씨 같은 남자 훌륭한 남편이고 대신 저희 어머님이 와서 뭐 갖고 가는 거 못 참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뭐 갖고 가더라 짜증나게. 그건 이제 동엽님이 자기 자신을 상당히 부정하고 예 그렇군요. 자해하시는 거 같아요. 네, 저한테 얘기하면 저만 많았을 것 같아서 빨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동엽 씨 위한 노래예요. 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와 배가 너무 아프네요. 4842님께서 네.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저희 남편은 퇴근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또 제 차는 물론이고 딸 차까지 세차를 해준답니다. 어머. 우리 남편은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이 말이 입에 붙었어요. 우리 남편 전 너무 좋고요. 우리 딸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너무 자랑만 했나요? 그리고 우리 남편 엄청 효자예요 주셨는데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배가 뒤틀릴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참 우리 남편분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적이잖아요 지금. 아, 공공의 적보다는요 저렇게 저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저렇게 안 하면 저 집에서 쫓겨날까봐.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근데 9488님이 나이가 들고 퇴직해서 퇴직을 했는데 아내에게 졸혼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어머. 제가 젊을 때 다정하지는 못했지만 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졸혼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회수 또 작가도 졸혼을 한다고 막 이런 기사도 뜨고 했는데 졸혼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옵니까? 뭐 이혼이 많이 생기는 거나 네. 그 이혼을 하기보다는 졸혼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졸혼을 하거나 거의 같은 이유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동안 충분히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서로 결혼 생활이 아닌 형태로 뭐 같이 살자 또 뭐 결혼을 하면 대개는 배우자 한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맞춰주고 살았는데 네.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는 않다. 근데 저는 사실 가장 건전하고 좋은 네. 결혼 생활은 서로서로에게 맞춰져가는 생활이라기보다는 네. 각자 결혼을 했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욕먹겠죠? 네. 뭐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글쎄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내가 부속품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는 너무 어떤 전통적인 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또는 고정관념에 시달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7646님.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매일 취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고. 밖에서 안 먹는 날이면 집에서 혼자 또 먹습니다. 아. 한두 병씩 사다가 이젠 박스로 사옵니다. 어제도 또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아니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취한 모습에서 이분이 그냥 혼자서 조용히 드시다가 조용히 주무시거나 그러냐 아니면 주사가 심하고 아이들 깨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냐 이거에 네. 따라서 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만취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잠만 잔다면 그냥 두는 게 난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즐거움이든 또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건강에 안 좋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걸 못하게 또는 다른 행동을 좀 더 건강한 뭐 생활 방식 그걸 가질 수 있도록은 네.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무조건 못하게 한다 또는 네. 병이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7646님 남편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아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술 먹고 들어왔잖아요. 이때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용돈을 막 줘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더 먹, 더 먹어 더 먹어. 이 남편은 오늘 또 왜 술을 안 먹고 오지? 술 잘 차려주고. 술 먹어야 용돈이 나오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습관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5116님은 아내와 입맛이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인스턴트나 치킨 같은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청국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싸우다가 짜증을 내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식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남편분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취향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바꾸셔야 됩니다. 아, 보면 안 좋아. 나이가 네. 들면 들수록 그죠? 아, 저도 큰일 났네요. 인스턴트 식품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니 맛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전체적으로 심신이 상당히 유아틱한 상황이거나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네요 해답이. 예. 그럼 이쯤에서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배우자는 답이 없는 수수께끼다. 이해는 되지만 네. 의미를 좀 또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요.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오, 민재 씨. 어, 훌륭해요. 저는 알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아, 그냥 수수께끼는 있는 그대로 수수께끼구나. 네. 아, 우리 근데 서로에 대해 다 알면 오히려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그래. 뭔가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없을까? 가장 안 좋은 게 내가 바라는 또는 내가 원하는 털 또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배우자 관계가 가장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거든요. 배우자는 답이 없는 수수께끼다. 네. 네. 그래서 8254님이요. 배고플 때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배부를 때 선택하면 좀 배가 부르니까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이렇게 문자 제가 아까 외로울 때 누구를 만나면 막 사람 보는 눈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배고플 빨리 결혼해야 때, 되겠다 싶을 네, 때 배고플 때 마트에 된다. 장 보러 가지 말라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다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배우자는 답이 없는 수수께끼다. 오늘 스담스담 상담소에서 주고해주신 황삼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었습니다. 네. 박사님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삼인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